닭은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크기가 큰 알을 낳습니다. 어린 닭에 비해 장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늙은 닭이 낳은 왕란과 어린 닭이 낳아 크기가 작은 소란, 어떤 달걀이 더 좋은 걸까요? 먼저 노른자의 넓이와 높이를 재봤습니다. 왕란은 소란에 비해 노른자의 넓이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떨어져 오히려 노른자의 높이는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선도는 어떨까? 전문기관에 왕란과 소란의 신선도 검사를 의뢰해봤습니다. 신선도는 달걀의 무게와 농후 난도액의 높이를 측정해 계산한 것으로 이를 호유 유닛이라고 합니다. 호유 유닛 수치가 90 이상이면 매우 신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험 결과 왕란은 일반 달걀보다도 신선도가 낮았습니다. 반면 소란은 표본 중에서도 신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